안녕하세요. 오승달 사장입니다. 요즘 세리공 연습한다고 한참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재밌게 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이렇게 치고 그 다음번에 이런 공을 정말 힘 조절해서 살짝 쳤습니다. 지금껏 여기 세게 두껍게 치면 멀리 가니까 볼까요? 조금 두껍게 치면 멀리 가버리니까 최대한 살짝 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최대한 살짝 치려고 최대한 살짝 이렇게 쳤어요. 지금껏 이렇게 쳤는데 고수님들을 치는 거 보니까 특히 당구의 신 이기범 선수가 치는 거 보니까 이럴 때는 요 공을 키스를 내서 올려야 되더라고요. 저는 살짝 쳤는데, 지금껏. 살짝 칠 일이 아니라, 얇게 치고, 일자분을 얇게 치고, 적당한 힘으로 다시 튕겨 올려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튕겨 올려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공을 약하게 칠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쳐보겠습니다. 화이팅! 찔이 유지를 해야 되는데, 삼각형. 이기범 선수랑 초대해야 되나? 바쁜 사람은. 힘 조절도 이렇게 잘하다니. 답답하네. 실이 유지를 못하노. 와, 참. 200에 한 개네, 한 개. 200에 한 개인가 봅니다. 다시 한 번.
세리공 유진을 하기에 어렵네. 야, 하지만 예전은 이렇게 좀 약간 좀 여기서 늘 실수하는 거. 내려가. 아이고, 밖에 안 나오네. 물 묻혀. 물 묻혀. 네, 살짝 치면 안 되고, 우공을. 이제 나오고. 이럴 좀 아쉬운 게. 에이, 진짜. 정말 200이네, 200. 200에 한계네. 자, 일자 세우지 말고. 실수를 하더니 이런 실수를 하더니
세계에서는 되게 쉽지. 힘조절 잘하고 집중 집중 3D모드는 안되고 기술을 밖에 안치네. 200의 한계네. 그걸 왜 때려버리냐, 그걸. 그걸 왜 때려버려.
내 일자를 세우면 안 되니까. 마지막 세게 연습 마지막 화이팅. 침착.